성대 예체. 월요병 없으신 분들 많이 오셨죠? 주말이나 월요일이나 주중이나 주초나 주말이나 월요일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생록방을 하기 위해서. 나 병들었대. 거의 아침병만 있습니다. 거의 다 나았어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9월 18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하는 날인데요. 칸미춘의 물오른 연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줌마 저거 좀 주워주시면 안 돼요? 뭐 나? 나한테 지금 아줌마라고 한 거니? 아줌마가 아니면 이모? 야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줌마? 이모? 나 그냥 누나거든 누나? 뭐래?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요즘 아이들도 인정할 만한 1등급 미모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네. 지난주는 감기약 먹고 흥에 취해서 코너를 완전 살렸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유약해 보입니다. 감기약은 오늘 안 먹고 왔는데 네. 네 살짝 좀 감기 덜 나왔어요. 그래서 고맹맹. 네 목소리 상태도 이렇게 좀 완벽하지가 않죠? 다른 스케줄들은 어떤 지장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래서 지장이 심각하게 있어가지고.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온 채로 녹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저런. 그게 그냥 악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진짜 완전 민폐를 얼마나 끼쳤는지. 네. 건강 챙겨야죠. 요즘 환경 살리는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시던데. 네 맞아요. 파일럿 프로그램 한 4회 정도 녹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목소리 안 나왔다는 프로그램. 하필이면 이 프로그램 파일럿이었는데 참 건강하고 맑은 소리를 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 프로그램 광탈하는 거 아니죠? 아닐 거예요. 네, 네. 즐겁게 촬영하고 본인부터 살리라고 하신 분이니까 네. 파일럿인가요? 네 일단 4회 파일럿으로 진행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4회를 한꺼번에 녹화한 거예요? 2회 2회씩 2회 2회씩 네. 그러면 2회는 괜찮은데 나머지 3, 4회가 목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1, 2회가 별로 안 좋고 3, 4회가 컨디션 정상이었으면 분명히 정규 편성 됐을 텐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온몸을 막 으악 이러면서 했었는데. 절반이 광탈됐네요. 반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문자가 왔는데 광탈춘 끝말잇기 잘하나요? 영어 끝말잇기에서 배영코를 눌러주세요. 못해요 끝말잇기를. 영어 끝말잇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게요. 한글로 스펠링의 뒤를 이어가는 거예요? 한글로? 한글로. 한글도 끝말잇기 재밌나요, 근데? 아,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호흡이 척척 맞아서 억제해버리면 제작진이 할 말이 없죠. 혼자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혼자 게임을요? 끝말잇기? 보드게임이라든가. 아니요. 카드게임이라든가. 아니요. 아, 해본 적 없어요? 혼자 어떻게 게임 해요? 재밌어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다. 그 혼자 게임하면 혼자 이렇게 하고. 그렇죠. 혼자 체스하면 이제 이쪽 가서 체스도. 그거 안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감기 얼마나. 감기 옮을 것 같은데 왠지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진짜 옮는 감기라고 했어. 목 감기 조심하세요. 내가 옮으면 지금 스케줄들이 SBS에 휘청하는데. 침 뱉으라는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절로 갔다. 얼마 전 누나네 집에 놀러 갔는데 초등학생인 조카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모습이 안 좋게 보이길래 공부 좀 하라는 말을 좀 돌려서 했습니다. 전략? 바로 검색하면 되지? 게임 전술! 여기 쫙 나오네. 됐지? 바로 검색하면 되지? 친구 만드는 법, 인싸 되는 법. 여기 쫙 나오는구만 뭐. 인싸가 되려면 춤을 잘 추거나 게임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면 된다. 오케이 접수! 됐지? 잠깐 화장 좀 하고. 아 삼촌이 보채니까 초스피드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 초등학생 메이크업 검색. 여기 나온다. 이렇게 라인을 옅게 빼주고 뷰러로 찝어주고 볼터치 해주고. 뭐래? 진짜 듣기 싫어. 검색해야지. 꼰대 잔소리 피하는 법. 검색!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486세대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애들 행동이 너무 불편한데 저 꼰대인가요? 한순기 죄송합니다. 됐어요 이제. 네. 자 칸미춘의 어린이 연기. 어린이 느낌보다는 좀
같고. 근데 뭔가 어린이 느낌보다 기침이 막 나와서 그거 참느라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내용에 몰입이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픈 어린이 느낌. 네.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들어가기 전에도 요즘 조카, 여조카들은 어떻게 해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작가언니한테. 그냥 조금 더 어린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조금 뭐 이 캐릭터에 몰입하려면 되바라진 느낌을 좀 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연기지도. 그 왜 예전엔 초록창으로 검색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그렇죠. 네. 인별그램에 들어가서 검색을 딱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싸다라고 이야기를.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봐야겠는데. 한번 해봐야겠... 아싸들의 특징 아시죠? 인싸들이 뭐 한다 그러면 일단 해봐야 돼. 해봐.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한번 확인. 네. 샵 인싸되는 법. 이런 거 하면 되나요? 검색해야지. 조카가 화장을 좀 일찍 하는 스타일인데 윤태진 씨는 화장을 몇 살부터 했습니까? 저는 일단 전 무용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무대 분장을 했었는데 막 얼굴을 좀 예쁘게 하려고 했던 화장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아, 난 필요가 없었다. 모두가 필요 없었어요. 네, 진짜로. 화장 안 해도 예뻐라고 얘기하는 네.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 안 해도 예쁘다. 얘기.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입사를 한 후에 저의 현실을 알게 됐죠. 아, 너무 자신만만하게 다녔더니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화장을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공감할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토크였네요. 왜요? 요즘 아이들 때문에 불편했던 일,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 신경 안 써요, 그냥. 저도. 응. 뭐 조카들이 한두 명 있긴 한데 뭐 그 친구들이 삼촌 집에 와서 막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나 화딱지나게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이 너무 착해요. 와가지고 그냥 그 TV 보고 만화 보고 그다음에 게임 켜주면 게임하고 그리고 조용히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소통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너무 어여쁜 여 조카가 거울 앞에 앉아서 막 분칠하고 막 라이너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뷰러 찍고 있고 이러면은 그냥 둘 거예요? 아니 뭐 그 본인 자유인데 제가 뭘 뭐라 그러겠어요. 아 진짜요? 네. 채팅창에 내 자식 아니니까 라고 하시고 있는데 제가 분칠이라고 해요. 제 아이가 그러면 야! 모르죠. 네. 네. 조카들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네. 집에 와서 세상 불편했던 걸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와 삼촌 이러면서 막 그런구나. 사이즈들. 그래서 뭐 이렇게요. 아는 척. 줄임말 아는. 줄임말 알아듣고. 애들 저 삼촌 이래야 좋아하더라. 삼촌 요즘에 EPL 왜 안 해? 이번도 명절에 그걸 이번 명절에 그걸 듣겠는데? 이 편 어떻게 된 거야? 화내는 거 아니야, 진짜. 추석 스케줄을 꽉 짜놨기 때문에. 삼촌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최용수 의원이 완전 명절 어르신이야. 같은 자리에서 한 네다섯 번 물어봐. 결혼 안 해? 언제 결혼하고? 사람이 있어야 돼. 첫 연애가 언제부터였죠? 저는 대학생 때. 아, 고등학생 그 대학생 그 고 지금. 뭔 소리예요?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은 천지 차이인데. 아, 그 사이가 있잖아요. 네. 아, 고3 때부터 대학생까지? 네. 아, 걸쳐 있었다? 그게 잠깐 하고 헤어지고 대학 때 이제 진짜 연애가 시작되었다. 뭔 소리지? 수능 시험 볼 때 사귀었나요? 시험 볼 때는 안 사귀었습니다. 아, 수능 때 잠깐 헤어졌다가 네. 대학생 때 다시 컨티뉴. 그게 대이계대 화상입니까? 아, 아니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와 대학생 때 걸쳐 있었다니. 네. 그 남자 능력남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정정하자면 대학생 들어가서는 이제 컨티뉴가 아닌 다시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네. 무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네, 네. 그럼 걸친 게 아니죠.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랑 대학생 때 남자친구 따로 있는 거고 첫 연애는 그럼 고등학생이었던 거네요. 아, 근데 고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 그분이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아니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거 학교 다닐 때 그런가? 졸업 거의 그때 막바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국말 듣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 그때는 대학을 갈 때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그 중이면은 고등학교에서 아니, 대학교 넘어가는 사이에 뭐가 있죠, 대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 모르겠어요, 저도.
잠깐 만나다가 헤어졌나봐요. 남이춘 연계국어 쓰나요? 아. 라고 하신 분 있고. 정말 잠깐 남이춘 많이 아프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 고3 때 사귀었다. 잠깐만. 정리하면. 아, 땀나. 땀나면 낫는 거예요, 이제. 네. 네. 남이춘 교포인가요? 그런 분 있고요. 자, 수행 마치면서 하자. 네. 라고 하신 분도. 아, 그럼 혹시 동시다발적으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중1이 모쏠인 것에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혹시 주변에선 다 문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했던 사람 있고 뭐 2학년 때, 3학년 때 항상 있었거든요. 네. 다 안 됐지만. 네. 얘기를 보면 부부정절이 다 했네. 네. 아이 참. 요즘 애들 키 너무 커요. 왜 이렇게 평균 신장들이 다 큰지 불편합니다. 배디랑 키가 비스무리한 전 애들이 키 큰 게 너무 불편합니다. 좋던데. 무슨 얘기죠 갑자기? 아니, 뭔가 끝도, 끝도 없이? 더 키 크고 확실하고 이러면 멋있지 않나요? 예쁘고? 저는 좋더라고요. 네. 채팅창에 그거다 깔창임. 깔창이겠죠. 네. 네. 저랑 비스무리한데 불편하다는 건 뭐죠?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나? 프로 크세요 그러면? 예쁜 여자, 뭐 잘생긴 남자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불편한 적이 없어가지고 공감은 안 가요. 굉장히 불편한 말이네요. 그 말 자체가. 그래요? 죄송해요. 네. 옆으로 키우면 좀 더 땅땅해 보이고 서구 같은. 이서욱이자? 네, 네. 아니. 불편하네요. 남이춘 오늘 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옆으로 땅땅하지 않나요? 서구? 아, 그래서 더 좋다? 귀엽잖아요, 서구.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이니까 이서구 기자라고. 아, 네, 이서구 네, 기자님. 네. 네. 동네 동생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동갑이시죠? 네. 뭔 놈의 마스크를 필수품처럼 하고 다니는지 갑갑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마스크! 마스크로 가리면 근데 꽤, 나도. 좀 멋있어 보이긴 이쪽은 괜찮은데?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마스크로 가리니까 정말 눈. 미세먼지, 누가 봐도 미세먼지 와, 가리려고. 구멍만 있네? 이렇게. 구멍만 있네. 아, 요즘 마스크라고 누가 부르지 않는다고. 그럼요? 검마. 아, 검마. 검은 마스크. 검마. 검정 마스크. 아, 검마가 진리군요. 네. 흰마. 흰마. 아, 경상도 사투리. 점마, 검마 있네. 네. 그 경상도 사투리 맞아요? 점마, 검마 했네. 촌이창에 항상 이 사투리 드립이 있으면 거르지 않고. 요즘에도 학교 안 가는 경우 있어요? 안 가는 애들 안 가지 않을까? 와, 난 진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다 개그맨인데. 진짜? 어떻게 그걸 빼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조퇴도 한 두 번밖에 안 해본 것 같아. 진짜 아파가지고. 조퇴로 하면 개그맨 아니지 않아요? 아니야, 조퇴가 뭐 한 몇 번까지 카운트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개근상 무쓸모래. 그러니까 12년 동안 조퇴를 한 세 번? 우리 시대는 개근이라는 게 굉장히 근면성실인 거예요. 지금 사실 개근하는 열심히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가치 아니었어? 학교를 안 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어떻게 안 가면서 목숨이 달린 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군대랑 똑같아. 군대랑 복귀 안 한 거랑. 맞아. 갈 데가 없는 게 가장 크다. 아, 갈 데가 없다? 딱히 갈 데가 없잖아, 오빠. 그렇긴 하네. 아침 일어나서 어디 학교 가야지. 딱 한 번이 그 점심 시간에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문을 잠가버리는 선생님이 있어서 돌아와서 문을 열라는데 안 잠겨있어 집에 갔어. 비참하잖아. 그렇게 그 교실 문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안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갔어. 쿨하게. 근데 애가 없어져가지고 그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회사에 전화하고 막 그날 진짜 미친 듯이 맞았지. 그냥 집에 와있어요. 난전하게. 어디 센 건 아니고. 응. 제 과외 학생은 항상 인사를 고개 까딱만 하고 맙니다. 아니 90도로 인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허리 숙여서 인사 좀 제대로 하자는 건데 아니면 웃기라도 했으면 하는데 정말 불편하다 너. 아니 네. 과외 학생 돈 주는 분인데 본인이 인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잘 네. 배워주셔서. 김성민 님이 갑을 관계 아직 제대로 못 배우신 것 같고. 네. 저라고 들어가자고. 자, 현관에서. 자, 부탁드립니다. 띵동 하면 네. 이제 그, 누구세요? 하고 이제 보잖아요. 네. 인사부터 하고. 맞습니다. 네. 네. 아, 정신 차려가요, 선생. 이라고 하십니다. 뭐만 하면 이민 가자. 한국 뜨자. 하는 요즘 애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 부모님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데. 기승전 이민이라뇨?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뜨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갔다 오면 억울해서 계속 살게 됩니다. 내가 지킨 나라인데 내가 병역 의무를 다 했는데 나 진짜 여기서 다 산다 이렇게 그렇죠. 세계관이 바뀌어요. 어른 앞에서 비아냥대는 표현을 울컥해요. 뭐래? 오지구요? 지리구요? 하는 걸 보면 괜히 내가 꼰대가 된 것 같고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이건 혁수가 잘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건 다 권혁수 잘못이에요. 네네네. 네. 요즘 남자애들 앞머리 너무 길지 않습니까? 눈썹이랑 이마가 보이는 게 시원하고 좋지 않나요? 왜들 그러는지 불편. 아, 저희 베텐을 주임 선생님도 듣고 계시다는 걸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네요. 학생 주임 선생님이 베텐을 듣고 계시다. 학생들과 소통을 하려고 네. 힙한 방송 베텐을 착 찾아 듣고 계셨네요. 아, 너무 재밌다. 네. 자, 오늘도 윤태진 씨와 함께는 다음 주에는 좀 건강해지셔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여러분 안시성 많이 보세요. 설현 씨 나옵니다. 그건 뭐지? 해리 씨 나오는 거가 그것도 안시성인가요? 물괴. 물괴. 아, 그건 물괴구나. 큰일 났네. 극장 가가지고 그 사극인데요. 그 해리 씨 나오는데 해리 씨가 고구려랑 이렇게 싸우고. 불개구나. 고구려에서 땅 보러 다니고 막 이런. 어, 헷갈렸어. 그럼 명당이지. 어? 물개 거꾸로 하면 괴물이네. 응.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괴물 그거 아니야? 아 그래. 괴물 나오는지 몰랐는데. 아, 진짜요? 여러분 사극도 스포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 모르고 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관상 스포했다가 완전 욕먹었죠. 아니 관상은 좀 주인공 자체가 안 알려진 그 세계에 있었던 어떤 가상 인물들의 이야기니까 이제 그거 명랑이나 사도 주인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솔직히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해. 아 사도도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사극이라고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될 상인지 모를 수 있지. 영화 보려고 이번에 역사 공부 안 했대. 재밌게 보려고. 아 진짜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 그 때문에. 모르고 볼 때 얼마 재밌네 역사가. 어? 우리나라 역사가 저랬단 말인가 맞아, 이러면서. 맞아. 그렇게. 아 이러면서. 내일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못 먹었어. 우리 수육? 수육에다가 우거지 갈비탕에 해물파전에 맛있겠다. 비냉에 맛있겠다. 요즘 우리가 문제가 살을 빼자. 그러고서 4시 메뉴를 골라. 닭갈비에서 닭만 먹자. 그리고 6인분을 시켜. 고기만 먹어야 되니까.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의미가 있네. 그리고 그리고 밥을 볶아 먹어. 아 맛있겠다. 나 저번에 어디 갔었지 우리? 여기는 먹을 우리 꼬막밥 먹자. 꼬막밥만 먹자 가지고 해물탕도 6인분을 먹어. 너무 연속으로 족발 먹고 싶다. 나중에 족발 먹으러. 족발집은 무조건 6인분이야. 왜냐면 거기 한우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랑 시켜야 되거든. 다음 주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는 알지?